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제가 무선 이어폰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역시 무선 이어폰 중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통화음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에어팟 프로는 다 좋은데 가격이 에러죠. 이 가격 때문에 가성비 좋은 다른 제품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QCY 제품입니다. QCY 무선 이어폰의 성능이 엄청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성비에 있어서는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QCY 무선 이어폰의 아쉬운 점은 나름 업그레이드가 된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직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성비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잡은 무선 이어폰인데요. 오늘은 헤일로 T16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QCY 제품을 몇 번 소개해드리면서 QCY가 이제 곧 에어팟에 버금가는 제품을 출시하겠구나 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무선 충전, 스마트 센서 등등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진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10만원대 이하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브랜드에서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헤일로,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품 디자인은 별로 특별한 느낌은 아닙니다. 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스타일은 갤럭시 버즈와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이 제품은 귀에 돌려 끼우는 방식이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귀가 작은 분들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제품 테스트를 하느라 출퇴근할 때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참 사용하고 귀에서 이어폰을 빼면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착용감에서는 에어팟 프로와 QCY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폰은 보시는 것처럼 커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모양의 오픈형 제품들이 출시됐었지만 최근에는 착용감이 더 좋고 소음 차단에서 유리한 커널형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6만원대 가격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선 이어폰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고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보통 ANC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변의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에 끼면 당연히 주변 소음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주변이 갑자기 확 적막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를 막아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과는 레벨이 완전히 다르죠. 이어폰을 자세히 보면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총 두 개의 마이크가 있는데요. 외부의 노이즈가 마이크에 입력되면 이어폰이 노이즈를 상쇄하는 노이즈를 만들어서 소음을 능동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상당히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헤일로 쪽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약 팔고 있네. 에어팟 프로가 당연히 더 낫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이 제품이 차단이 더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실행하면 듣던 음악이 아주 또렷해지면서 밀실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조용해집니다. 이 제품은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무선 이어폰은 외부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마치 이어폰이 없는 것처럼 100% 동일한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헤일로우 제품은 대략 70%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데요. 조용한 곳에서도 약한 바람 소리 같은 소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도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에어팟 프로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헤일로우 T16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기술의 섬세함은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사운드는 에어팟 프로와 QCY T5의 중간 어디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오 진짜 괜찮네 이런 느낌이었지만 계속 들어보면 저음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볼륨을 키우면 사운드가 살짝 뭉쳐서 입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사운드를 분석하려고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을 때 느꼈던 부분이라 사운드에 예민한 편이 아니라면 사운드가 이렇게 좋은데 제조 총각은 왜 안 좋다고 한 거야?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운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통화 음질은 어떤 제품도 에어팟 프로를 따라갈 수가 없죠. 에어팟 프로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수준이죠. 그럼 헤일로우 T16은 어떨까요? 에어팟 프로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소리가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통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대방이 소리에 둔감한 사람이라면 이어폰 사용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통화 음질은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실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헤일로우 T16의 통화 음질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에어팟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울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통화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몇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야외에서 소리가 종종 끊기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핸드폰 각도에 따라 끊기기도 하고요. 블루투스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끊기기도 합니다. 전파 방해를 받는 듯한 느낌인데요. 특정한 구간에서는 이게 너무 자주 끊겨서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처럼 조용한 곳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복잡한 시내에서는 이게 좀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은 터치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터치를 한 번 또는 연속 두 번 이렇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야 하고요. 위치를 잘못 잡으면 연속 두 번을 눌러도 한 번으로 먹힐 때가 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누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한 번으로 인식되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각 이어폰에는 5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케이스에는 6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케이스 이어폰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진행됩니다. 풀충전을 하면 연속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배터리를 좀 많이 먹어서 4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요즘 완전 기본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충전 당연히 됩니다. 이어폰의 무게는 5.2g인데요. 워낙 가벼워서 귀에 오래 끼고 있어도 무겁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어폰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이어폰 옆면을 보면 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어폰이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이어폰이 꺼져 있어서 먼저 1.5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어폰이 켜지게 되고요. 다시 끄고 싶다면 4.5초간 길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한번 켜면 굳이 다시 끌 필요는 없는데요. 이어폰을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슬립 모드가 됩니다. 이어폰이 켜지면 블루투스를 찾느라 불빛이 아주 열심히 깜빡이게 되는데요. 핸드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헤일로우 T16을 찾아서 연결해주면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헤일로우 앱을 다운받으면 추가로 몇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앱을 실행하고 디바이스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무선 이어폰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살펴보면 이어폰과 케이스의 개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단계도 터치로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잃어버렸을 때 이어폰 위치 찾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략적인 위치에 정확도도 떨어져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앱에서 가장 쓸만한 기능은 이어폰을 한번 터치했을 때 실행되는 기능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이나 세번 터치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터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앱으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 좋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한번 터치하면 재생 또는 정지가 되고요. 이어폰에 스마트 센서가 있어서 이어폰을 빼도 음악이 정지됩니다. 오른쪽 이어폰을 두번 터치하면 다음 곡이 재생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전 곡 듣기 기능이 없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앱에서 왼쪽 한번 터치를 이전 곡 재생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통화 방법을 설명드리면 1.5초 정도 누르면 수신 거절이 되고요. 한번 터치는 전화 받기, 통화 중에 한번 터치는 전화 끊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으로는 노이즈 캔슬링 선택과 게임 모드가 있는데요. 왼쪽을 두번 터치하면 노이즈 캔슬링 단계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을 세번 연속 터치하면 게임 모드가 됩니다. 게임 모드는 지연되는 느낌이 조금 완화되는 것뿐이지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시리, 빅스비, 구글 같은 스마트 어시스턴트도 물론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1.5초 정도 누르면 바로 호출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느낌상 자주 사용할 것 같지만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헤일로 T16 무선 이어폰은 사운드가 훌륭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대로 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데요. 받쳐주는 기능들이 부족하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우선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귀에 꽉 끼는 느낌이라 이어폰을 뺐을 때 약간의 통증이 있고요. 음악이 종종 끊기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단점 때문에 추천을 해도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생각은 없는데요. 만약 QCY T5와 헤일로 T16 두 제품만 있었다면 당연히 사운드가 더 좋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일로 제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착용감과 사운드가 끊기는 점만 조금 더 개선되면 진짜 가성비가 찐인 제품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품도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다음 버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